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분들 반가워가 반가루. 오늘은 팔콘의 1982년작 플라이보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집어넣고 부시에서 닫아봤던 와하 신난다 빠빠빠빠빠빠. 요번에 앞뒤로 잘 가는구만. 아까 전에 살짝 컨트롤 이슈가 있어가지고선 얘가 앞으로 가서 앞으로만 가다가 꼬라박아가지고서 계속 죽어가지고 게임을 중단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드디어 저 못된 저 비행기 자식들 이제야 피해지는구만. 저 나쁜 자식들, 저 비행기인지 꿀벌인지 하여튼 요상하게 생긴 녀석들 말이야.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냥 행글라이더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헬리콥터까지 등장해가지고선 저의 행복을 올라가자. 아, 위로 올라가지지가 않네. 아, 아쉽네요.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갔다는 거. 자, 행복하게 에베레스트산 뭐 히말라야산 뭐 이렇게 가면서 날라다니면서 이 맑은 고기를 마시면서 하늘에서 자유비행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 신나다. 이 발은 뭘까? 일단 고도를 높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려가는 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아니 닿지도 않았어 솔직히. 솔직히 닿지도 않았다고. 근데 이게 스쳤다고 말이야 바로 죽여버리는 이런 매정한 이런 잔인한 게임. 너무한데 난이도가. 빠바바바바바. 미리 이제 내려가 주고요. 너네 그 꿀벌 비행기 편대 그렇게 오는 거? 그 패턴 이미 알고 있어. 이 자식이 말이야. 원래 저렇게 안 왔었는데. 이 자식들. 나를 농락해? 이 자식들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100원 넣고선 갑니다. 요번에는 진짜 더 멀리 가주겠어. 저 멀리 남태평양까지 날라가 주겠어. 나 남태평양 날라갈 거야. 남태평양 갈 거니까. 오, 가자. 파도를 가로질러서 상검 미리 가버리고요. 아, 바보 녀석들. 그렇게 돌아서 너희 저쪽 하고 있지? 야, 일로 와봐. 야, 갈래미새 맡아. 갈래미새. 방구뽕. 야, 방구뽕. 아, 방구나 먹어라, 이 자식아. 자, 그리고 요거를 미리 이렇게 피해서, 또 헬리콥터도 피해서 미리 이렇게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미리 피해! 왜, 올라가지지가 않아. 올라가죠. 저 내려가죠. 빨리 내려가자. 내려가자. 피하자. 자, 이 묻힌 비행기를. 아, 헬리콥터 미리 피하자. 이렇게 고도를 미리 높게 잡아놔야 돼. 내려가는 건 내려갈 수 있으나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미리 이렇게 피하고. 이 비행기들 너희들의 패턴 이미 알고 있다. 헬리콥터랑 이 나쁜 쉐기들. 랜딩 타임? 뭐야, 로딩 타임도 아니고 랜딩 타임. 자, 미리 내려가 주고요. 피해 주고요. 안 통하죠? 아, 내려야 되는 거야? 아니네? 나 깨버렸어. 야, 근데 저렇게 깨는 게 어딨어? 이런 잔인한 놈들. 깼는데 저렇게 떨궈서 나를 죽인단 말이야? 아, 그거 뭐야. 남태평양 진짜 와버렸어? 오, 예! 남태평양 갈 거니까 하늘 진짜 와버렸네. 무슨, 뭐야, 전함도 있고요. 68, 이 자식들, 이제 새들이랑 그냥 합세 공격하려고 말이야. 이 각은! 아니야, 구름! 아니, 왜 사람이 구름을 못 뚫어! 진짜, 미친 억까. 아니, 행글라이터가 왜 구름을 못 뚫어서 죽어? 아, 거기 딱 야비하게 말이야. 그 구름 딱 있는 거 봐서. 구름인 척 하는 저, 뭐야, 오브젝트. 묻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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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새끼, 저, 뭐, 갈매기야, 갈매기 새끼, 어! 잠깐, 왜 죽었어? 자, 의의가 없네. 자, 요번에 100원 넣어서 첫 판인지 두 판인지 한번, 이어서 안 되고요. 남태평양의 꿈은 한순간의 꿈이었구나. 날라가 버렸쥬? 예, 요거 막판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엘레강스하게 제가 착륙을 해볼게요. 이 비행기들, 이제 너희들의 패턴, 이제 눈 감고도 깰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버렸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주고요. 그래, 너희들이 해봤자 그거지. 그러고 그냥 갈 거잖아. 방구 또 먹어. 방구 먹어, 방구. 뽕뽕뽕. 방구 먹어, 이 자식아. 그리고 비행기들, 너희들 멋있게, 뭐, 비행기, 뭐, 편대, 뭐, 똥폼 잡으면서 와봤자? 와봤자 좀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와봤자주? 응, 와봤자야. 응, 안 돼. 응, 소용없어. 응. 나 추진력이 이미 붙어버렸쥬? 이미 추진력이 붙어버렸쥬? 어림없쥬? 응, 안 돼. 묻힌 헬리콥터. 응, 소용없어. 나 이제 마스터 해버렸어. 이 게임 장인이 되어버렸다고. 응. 남태평양 갈 거야. 남태평양 갈 거니까. 호호호호호호호호. 자,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려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려가야 돼. 3000점. 1000점. 안 돼, 1000점 안 돼. 5000점! 예수! 우후!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오, 좋았어. 저 엄청난 실력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 휴양지에 와버렸죠? 딴딴딴딴딴딴. 여기 14기 구름만 조심하면은 완벽하게 깰 수 있습니다. 저 묻힌 녹색 저기 갈매기인지 뭔지 조심하시고요. 아, 밑에 저 뭐야? 어? 요번엔 구름에 닿으니까 구름이 저게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그냥 저 미친 구름 코스프레 뭐야? 뭐야? 구름이 적해. 행글라이더가 어때? 구름에 박치게 했는데 돌멩이 맞은 것처럼 아파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아, 이 참새가 저 돌멩이 구름으로 유도를 합니다. 좋았어. 닿지 않았죠, 요번에? 저게 구름이 아니라 구름 코스프레라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 비행기 편대랑 이제 또 합체 공격에. 안 돼! 내려가죠, 제발! 요번 뭐야, 구름에 닿는데 바로 안 죽었어. 묻힌 묻혔다리? 정말 알 수가 없구만. 정말 똥겜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지만. 똥겜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정말 똥겜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씨! 아, 등에 살짝 닿았다고, 씨. 불나방이 뭐, 불에 닿아가지고서 뭐야, 어? 제가 돼가지고 바닥에다가 사그러지듯이 말이야. 먼지가 되듯이 그냥 바닥에 그냥 녹아 내려가지고서 떨어져 버리네,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뭔가 똥겜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 똥겜이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콘의, 플라이보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이건 뭐야? 뭐, 이집트, 뭐, 마야 문명이 뭐야? 어디 그 문명이야? 메소포타미아인지 뭔지 거기야? 어쨌거나, 예, 아주, 뭐, 재밌다고 하기에는, 이집트구만.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플라이보이였습니다. 똥겜.